먹방의 마리입니다. 자, 저희 영등포 타임스퀘어 나왔습니다. 영화 봤어요, 영화. 신나게 2. 엄청 재밌습니다. 아주 엄청 맛있죠. 저희 커플 찍고 나왔으니까 보여드릴까요?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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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. 이현이는 중간에 출할 수도 없었고요. 아, 네,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밥을 먹을지 생각중입니다. 좀 봐. 자, 이제 영화 다 보고 아주 유명한 집으로 밥 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가 송숙장인데요. 중국집인데요. 고추장국으로 몇 번 매스컴 편집이랍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간짜장하고 군만두하고 고추장국을 시켰습니다. 좀 이따가 맛있는 먹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나왔습니다. 나왔어. 지금 제가 나왔습니다. 맞아요. 짜잔, 이게 유명하다는 매운짬뽕. 그 다음에 연기나시키 간짜장에 이거를 넣었어요. 미리 정리국에서 넣었습니다. 근데 좀 모양이 좀 그렇죠? 자, 그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먹자고. 오, 일단 아주 크진해 보입니다. 키가 크다. 맛있겠어요. 간짜장이랑 좀 봐야죠. 간짜장과 일반 짜장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, 마리님. 아, 일반 짜장은요, 개어져 있는 거니까 볶지를 않았어요. 짜장은 볶지 않고 끓여놓은 거에다가 면을 부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간짜장은 기름이 들어온 국가요. 우리가 신나게 비비고 있습니다. 집중하는 모습 대단하지 않습니까? 집중 직격입니다. 이 알먹방은 어쩔 수가 없네요. 조금 음식이 없으니까. 이거 뭐지? 자, 연예 먹는 거 좀 보시겠습니다. 같이 마세요. 언제부터? 빨리 먹어. 잠깐만, 군만두. 간장 안 하고? 이거 좀 먹어. 예? 그러면 간장에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연예 군만두. 저는 역시 짬뽕을 시켰습니다. 얼마나 맵나 볼까? 유명한 집이라서요. 저도 궁금해요. 매콤해요. 맛있는데요? 아재 먹기 조금 위험한데 맵습니다. 고추장국 매운 거 못 드시면은 도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. 좀 살짝 많이 매워요. 색깔도 좀 무시무시하지 않나요? 국물을 살짝 국물을 먹을 용기가 사라졌어. 국물 용기가 사라졌어. 그래도 아, 시도 안 하는 게 나. 차라리 이렇게 하자. 국물을 짜장에다 조금 넣어줄게. 그러면은 4,000. 4,000? 아, 근데 난 짜장이 매운 싫어. 그래, 그러면 못 먹는다고 봐야지. 오, 굉장히 매워요. 만두가 좀 비주얼이. 군만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저는 양파를 좋아합니다. 앞에 쭈르륵들이. 뭐야, 수저 맛있네. 나도. 뭐야, 익을 때까지 기대면 내가 손에 잡고 먹어서. 파라고 먹어야지. 매운데요? 많이 매운데요? 그렇게까지는 아닌데, 딱 매워 이렇게 먹잖아요. 그러면 이제 속에서 이렇게 싹 일어나는 정도? 그러면 얼마나 먹다 보자, 소금밥이야? 한 입 드실래요?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맛을 한번 볼래 그러면? 우리 장님이가 먹고 판단을 해줄 겁니다. 조금만 먹으면 안 되겠다. 네, 장님이 이제 먹고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. 아, 알았어.
우리 장금이가 짜장이 맛있어요. 짜장 먹어야 되겠네. 내가 먹어봐. 너 군만두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. 아니 아무튼 저거 먹어봐. 매워. 제가 좀 좋습니다. 국물 살짝 있어요. 괜찮아요. 완벽해. 아니 맛을 모르겠다. 엄마 매운 단물 단거 많이 먹었나 봐. 이런 거 먹어야 된다고. 괜찮아 익힌다. 네, 먹고 먹게 나가라 봅시다. 표정이 왜 그래? 표정이 왜 그러세요, 아직은? 그만 먹는 게 좋지 않을까? 오카. 그치? 그만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그만 드시죠? 속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? 그럼 괜찮아. 예, 방금 보신 대로입니다. 정상 분들이시면 보통 분들이시면 저 지경 됩니다. 이거 끊어줘 봐. 예. 자, 그럼 저는 짜장면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시지 말라는 얘기죠, 일반 분들은. 아니 근데 맛있습니다. 맛은 있어요. 근데 매워요. 근데 잘못 먹다 살이 풀리면 좀 비린 맛을 먹어요. 짜장 같습니다. 이거는요.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이 뜨끈뜨끈합니다. 거기다가 통째로 들었습니다. 통째로. 뭐야? 고추? 어? 고추? 뭐 새삼스럽게 그래? 생각보다 작네는 청양고추 엄청 큰 거 넣어주세요. 사천 짜장을 만들어 볼까? 지금 아들이 사천 짜장을 만들어 보겠다고. 너무 적어요, 근데 이게. 조금 더 해. 사천 짜장 만들면 조금 더 해. 조금만 더 해. 내가 할게. 한 스푼하고 두 스푼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. 네, 사천 짜장 만드는 법입니다. 이런 게 뭐가 맵다고 참. 그렇게 말하고 아까 이현이의 모습을 보셨습니다. 어떤지. 맛있다, 아들? 맛있다, 맛이 좀 달라졌지? 별로 안 맵네요. 그냥 별로 안 맵게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양파 좋아합니다. 거의 다 먹은 거 같네? 조금 조금 더 먹어야 되지 않을까? 국물도 내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제. 오늘 주말 아들하고 정말 데이트 잘하고 있습니다. 영화 보고 이렇게 맛있는 밥 먹고 인사드리자 아들. 아들 감사합니다. 잘 먹었군.